저는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식량이 부족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 사탕수수 있잖아. 계속 씹으면, 껌처럼 씹으면 단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 마을에 가는 손님이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먹던 거 먹기에도 부족한 사탕수수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네. 그 사탕수수 맛이 전 처음 먹어봤는데 무엇보다도 좀 달콤한 그런 맛이었던 것 같고 부족하지만 나눠야 된다는 거를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아기도 거의 영양실조에 가까운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마늘이 있어요. 보라색에 작고 되게 예쁜 마늘, 양파 마늘을 제가 저에게 떠나려고 하니까 봉지에 한 가득 넣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걸 한국에 너무 갖고 오고 싶은데 못 간 거잖아요. 너무 아쉬웠고, 그걸 아프리카에 지낸 동안 맛있게 먹었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나눠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그들의 따뜻함을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희망의 대사경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만 사람들이 그랬으면 매주 진행이 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더 많이 나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탕수수나 네. 양파나 마늘 그들이 정말 귀한 것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훈주씨가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시청자들이 어떤 모습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세요? 아프리카에 대한 영상들을 사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나온 영상들도 그렇게 생소하지만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갈비뼈가 드러나 있고 배가 볼록한 그냥 실조의 아이들을 우리는 많이 보기는 하였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거는 그냥 너무한 일부분이었다. 네, 더 심한 환경이고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걸 제가 보고 와서 느꼈고요.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다녀온 나라만 너무 힘들고 아픈 아이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 어디든 다 갔다 오신 나라가 조금 더 나은 나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드는 그런데 전체 69%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네, 세계 전 세계 1위인데 체빈 국이에요. 그리고 5세 이하 그 영유아의 사망률도 세계 1위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늘 작은 손길이 이제 큰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너무 옛날 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작은 도움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큰 도움인 것 같거든요. 큰일 하시는 거니까 늘 보던 거네 똑같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기울여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쭤보세요.